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입니다. 2021년 시작했네요. 일단 여기는 저희 연습실인데요. 제가 옛날 여기서 뭔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나 힘들었을 때 혼자 쉬는 날에 여기 와서 불도 다 끄고 노래 엄청 크게 들고 아무 생각이 없이 뭔가 와 춤추면 스트레스 풀렸어요. 그래서 맨날 여기 와서 혼자 춤추고 하면 뭔가 마음이 조금 괜찮아져. 그래서 저는 여기 좋아요. 제가 연습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여기 연습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 만두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 파는 이런 만두랑 얇은 만두 말고 일본에서 파는 겨자? 겨자 알아요? 그 겨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오랜만에. 근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만약에 일본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일본 도착하자마자 만두, 겨자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2021년 시작했는데 제가 요즘 다이어리랑 일기를 샀어요. 샀는데 작년에도 다이어리랑 일기를 샀는데 제가 3일 쓰고 안 했어요. 너무 귀찮아서 안 했는데 뭔가 지금 생각해보니 데뷔하고 나서 데뷔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생활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봤는데 뭔가 그때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날에 뭘 하고 뭐 했고 그런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조금 슬펐어요. 그래서 나 일기를 써야 되구나 해서 다이어리랑 일기를 샀죠. 지금은 6일차? 네, 아직 괜찮아요. 열심히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항상 자기 전에 이렇게. 그리고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도 뭔가 귀여운 거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맨날 자기 전에 먼저 일기를 쓰고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꾸며요. 네. 스티커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자요. 그래서 2021년은 열심히 일기를 쓰겠습니다. 꼭. 저는
그리고 2021년 목표? 목표가 있는데 저는 일단 목표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있어요. 제가 일단 팬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 블링블링의 퍼포먼스를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팬분들이랑 만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아쉽지만 만약에 되면 보고 싶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어요. 2021년도 열심히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녕.